Hey, Keeper. Oh, 아우, 골 받아. 슬라임 보고 그냥 리트할 걸. 아이씨. 일단 카드나 줘봐. 도가리면 가능성 있다. 여기서 전투 체면만 뜨면 할만한데. 미도류 카드 많이 봐야 된다. 안 돼. 제발. 안 돼. 에라이. 에라이. 아우. 아, 아, 아우, 대검 어퍼컷 금속화. 왜 이딴 거만 줘? 피해는 피 줘봐. 아니면 전투 체면. 아니 아까 화염 장갑 줬잖아. 그거 줘봐. 더 안 집을 수가 없다. 네, 뭐라도 집어야겠다. 못박. 이제 시간이 없는데. 몸박. 일단 지나. 이제 여기서 몸박.
때려댔어. 아니, 아휴. 어둠의 봉. 아니 진짜 이제 온방 님만 오면 고우 상태인데. 아니 뭐 다른 것도 다 안 주든가. 아니 진짜 딴 거 다 주고 뭐 하나씩 계속 빼먹네. 안 돼. 일단 PP. PP 먹고 자야 돼. 자. 진화 강화용? 필수까지는 아니에요. 늪혀도 쎄. 하필 PP 때문에. 아, 안 돼. PP 길만 오지네, 진짜. 간타. 사흘까지 써야겠네. 드디어 PP가 일을 내나? 역시 PP. 아 근데 저 자리에 몸박이 있었어야 돼. 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하지. 커피? 커피... 커피 대 소주. 소주. 어차피 후반 가면 세질 덱인 것 같아서. 아 뭐야 엘리트 길만 가지면. 근데 진화 있으니까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. 근데 지금 몸박 없이 개노삼 이런 거 만나면 템포 너무 느려가지고 제거를 더 봐야 되는데. 템포 올리려면 여기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 물음표 4개 가든가. 결국에 지금 덱에 스무장 카드 있는데 딜카드가 PP 단 한 장이라서 게임이 안 돼 지금. 하짐 성낙겁이요. 고스트 유물은 상황 따라 다르죠.
근데 진짜 웬만한 경우는 코스튬물이 좋음. 이 게임은 드로우가 게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섯 장인데 코스트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. 이 도둑놈 시기들. 아, 그래. 양초. 아니, 파괴 양초 하면은 피가 낀단 말이야, 씨. 안 돼. 빠세 빠세 빠세. 진정한 끈기 이런 거 말고 몸박 줘 몸박 벅벅 몸박 줘. 어? 애도 몸박이 없네. 전함 세이라는 거 사야지. 알약이라도 들고 갈까?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알약 되시겠다. 포션 눌러도 안 사줘요. 예전엔 사줬는데 첨탑 많이 좋아졌다잉. 파워카드 강화 좀 해야겠다. 아이. 정말 싫다. 휴. 사혈 치러 가김. 병법서.
병법 맛좀 볼래? 뭐야 이게? 아니 진화가 몇 갠데? 몸박 줘요 몸박 제발. 아니 엘리트 하나 더 잡낼 수 있겠는데 생각해보니까. 에 몸박 줘 빨리. 아니 무감까지 주는데 이제 몸박을 좀 주면 안 되겠니? 안 돼. 좋은 거 빠졌네. 아니 이도리 PP 은지 아냐 이래서. 아니 왜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고. 왜 안 나와. 나와. 그래 볼로 갈 뻔했네. 카카털. 아 몸박 좀 주세요 제발. 야 잘하겠다. 네, 솔직히 앉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해코에서 죽으면 빡세니까. 자야겠다. 아니 아 이러니까 자지. 잘 잤네. 그래 잘 잤어. 챔탑이 그렇지. 덱에 부상이 별로 없어서 안 나오는군.
아, 불조약 소멸되면 안 되는데. 이걸? 진다고? 아니면 사열 나올까봐 파괴도 못 쓰잖아, 이러면. 아, 잠깐. 진화를, 아휴. 셀더스가 이렇게 있네. 이게 낫겠다. 아니 왜 PP 많다. 아니 어. 너무 신난다. 아이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아니 카드가 몇 갠데. 아니 뭐 쓸 때마다 PP 같아. 주작 아니야 이거? 정신이 혼미해진다 지금. 집을 마렵네. 에 뭔가 왜 안 주냐고. 소주 성난 건 뭐냐고. 광폭화는 드로 한 개 먹는 것 때문에 좀 쓰기 힘들죠. 그냥 코스튬이 너무 좋으니까. 그냥 코스튬을 먹으면 돼.
반갑긴 한데 강화가 안 되면 재물. 이도류 싱끈. 몸박 먹었으니까 이제 PP 갈 때 되지. PP 고생 많았고. 진화도 강화하고 나서 엘리트 가자. 지금 엘리트. 아 잠깐만. 아 불안하게 왜 이래. 얘 보니까 숨이 턱 막혀. 이제 파괴가 지옥불 써서 오열할 차례인가? 아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. 이게 게임이냐? 나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. 야 이거 트루먼 쇼 아니냐? 잠깐만. 메가크리드에게 도착당하고 있습니다. 살려주세요. 도와주세요. 메가크리시 절 도청하고 있어요. 파괴 이거 미쳤네. 아니 확률 아씨. 아니 확률상 이게 말이 돼. 라디오 하지만 라디오는 망했지. 강타 빼고 경로 올리고 이도류 몸박하고. 아 또 파괴에 경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진짜 경로였네. 아 룰렛 돌리는 고블린이 이거 보고 배워야 한다 키키. 너무 무섭다 진짜. 파괴 감시병. 감시병. 감시병 필요없죠. 어차피 재물 떴어. 재물이 답이다. 체력을 아낄 수 있을 것인가?
역시 문방이다. 으둠의 포옹 하나 더. 아니야. 한 개여도 충분하지 않나? 아, 두 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. 결국에 재물 뽑기 싸움이니까 재물 확률 떨어뜨리는 건 굳이 여기다가 광기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재물 뽑기라고 아까 말했죠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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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스물 대장인데 네, 몸박이랑 저거랑 불조약 이거 세 개 빼고 다 오케이인데 네, 이거 일단 해볼까? 이거 태워도 된다. 미도리 잡았네. 어, 불조약. 불조약 진짜 너무 갖고 싶었다. 불조약은 재물 빨리 뽑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득이다. 재물 계산법. 이제 파괴했을 일 없다. 위험하게 파괴했을 필요 없이 불조약 두 개가 해결해준다 이 말이야. 아, 이게 대기지. 아, 몸박 이렇게 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. 달팽아 눈치 챙겨. 안녕하세요. 재물 써야겠죠? 안 쓸랬네.
아! 경로 없어도 되긴 한데 이거 이번 턴에 잡을 수 있나? 경로 없어도 되긴 한데 이게 잡아지나? 똑같은 말 두 번 했네.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서. 네. 잉크병 쏴야 되는데 당황스러워서 못 쐈다. 메아리. 강화할 게 없네요. 광폭화. 코스트 7개나 있어. 야, 드로우 진짜 기가 막히네. 이게 게임이야. 잠깐만. 아, 미쳤냐고. 아, 정신 차려. 잠깐만. 개 미친 게임 진짜. 아, 여기서 비가 껴가지고 심장 못 잡으면 이게 말이 되냐. 아, 잠깐만. 아, 아, 이거 답도 없는데? 어포 재물이 다 밑에 있어? 아니, 어포가 나와도 되고 재물이 나와도 되는데 둘 다 밑에 있다고? 아, 이게 진짜 믿을 수가 없다.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? 꿈이 아닐까? 아니 이게 여유가 없네. 수리검은 좋은데 그게 좋은 게 다가 아니잖아 지금. 아, 불안하게 하지 마. 잠깐만.
불조약 탄 것도 진짜 안 좋은데. 잽을 써야겠죠. 아, 불적 한긴 거 좀 그러네. 불적 한기니까 다 태워놔야겠다, 미리. 내 체력 3. 아, 잠깐만. 이도류 써야 되는데. 그래야 불조약으로 태울 거 생기는데. 여기서 레벨업 하겠는데. 아니, 레벨업 이런다. 전장을 너무 많이 했구만. 심각한 전장 중독입니다. 심지어 안 나왔어? 불조약이? 아, 오발 봐야 되는데. 파괴가. 파괴가 트롤을 해가지고. 이렇게 쓰면. 아, 이것도 안 되는데. 한 장 더 쓰고. 쓰면 되긴 되는데. 아, 이러니까. 느낌이 안 들더라도. 진화는 하나만 써도 충분할 거고. 아, 이러면 된 거긴 한데. 사열이 이제 재물보다 세력 더 아끼니까. 내가 어디까지 써야 되지? 난관 필요할 텐데. 난관이 없으면 첫타 고동댐 맞아야 돼서. 이도류가 있어야 불조약 돌릴 수 있고. 그러면 사혈 재물 이거 다 지워야겠네. 캘리바리 말했다. 캘리바리. 일단 난관을 써요. 난관으로. 아, 나갔지.
깨긴 깬 것 같죠. 이제 손상도 없기 때문에. 몸박을 지우면서 돌려야겠다. 엥. 이게 아닌가벼. 점액 투성이가 더 이득일 건데 이도류 지우고 이제 난관으로 돌려야겠다.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. 와. 불제약 세우는 게 맞나? 불제약 세우는 게 맞긴 한데. 아니 덱 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겨. 아니 덱 진짜 세잖아. 아니 아이 뭐 25장이니까 말릴 수 있지. 그래 25장이면 말릴 수 있어. 말릴 수 있는데 왜 말려. 중간에 도둑놈한테 돈 뜯기고 상점 안 나오고. 1222골드나 있었다고? 제거도 얼마 못했는데? 아이고 힘들어. 진이 다 빠지네. 도둑놈 시키.